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를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강주 남구 올성동에 있는 주택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광역시 남구 올성동 승천 가는 길에 무학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한이 걸린 실버타운에 있는 올성마을 안쪽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바로 무학 초등학교 앞에 있는 학촌이라는 사거리에서 서창으로 가는 서남길의 도로에서 바로 우에 전하시면 올성마을 들어가는 올성길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대지가 전체가 대지로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고 이곳에 여러분께서는 비닐하우스 하나와 그러한 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강주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 승촌과 대촌 사이에서 바로 근접에 있어서 나주 방향에서나 또 혁신도시 송정리 다양한 방향에서 진입이 용이한 위치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우스가 보여지고 있고 바로 입구에 주차장 및 그러한 건물 한동이 게스트룸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타운형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 두 필지의 합병이고 지금 빨간 화살표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길에서 바로 올선길로 진입하시면은 깜박거리는 위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학촌 사거리에서 서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 서남길의 버스 정류장 위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올성마을 입구 표지석에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는 마을 중심도로인 올성길의 도로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대촌에서 승촌 가는 길 무학초등학교 앞에 학촌 사거리에서 우회전 사람길로 진행하여 올성버스 승강장에서 우회전 올성길로 진입하여 하나 나눔 도서관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동절기 때 현재 부동산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조금 왕상하게 보이지만은 풀들이 지금 낙엽이 져있는 앙상한 모습에 보여지는 현재 동절기 때의 주택과 마당 또 입구 쪽에 있는 주차장의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 하절기 때 밭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서 잘 자라고 있는 하절기 때 부동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들어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녹음이 짙어 있어서 또 이곳에 힐링하실 분 또 주차 공간 및 차량 진입이 원활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면이 도로에 재배되어 있습니다. 부지의 총 면적으로는 354평,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내부 일부의 인테리어 구조도가 되겠고 또 이곳의 주택의 사생활 침해상 전체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일부의 인테리어 윤곽만 보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간 대지 42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위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개요 구조는 일반 철골 기와 연면적 30평 대형 방 2개 화장실 2개 기타 주방 등 난방 기름 난방 상하수도 설치되어 있고 준공은 2018년 11월 20일 용도 단독주택 부대시설로는 하우스 및 주차장 8m 도로에
이면이 재배되어 있습니다. 본태지는 투필지 주택부지 312평 주차장 사용 중인 도시계획으로 들어간 대지는 42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곳의 도시계획이 그어지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마당에 지금 밭에 활용 중이고 있는 하우스의 그러한 풍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바로 주차장 입구의 이면이 또 주택 후면으로 들어가는 이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60% 이내, 용적률은 100% 이상 150% 이내이지만 광주시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을 활용하실 분, 또 나무 식재하실 분, 또 이곳의 밭작물로 또 한번 경험해 보실 분, 힐링센터 기타 용도로 최적의 위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합천 사거리에서 서창 방향을 해 서남로로 진행하여서 올송버스 승강장에서 우여전에서 또 올송마을 중심도로로 진입하시면은 바로 주택 한동으로 구성되는 높은 지역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가격으로는 본 부동산에 관심이 계신 분은 전화 및 문자를 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상세한 정보나 즉 지번 및 매매 가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지역 정서상 금액 표기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광주 광역시 남구 지역에 또 올송동 마을에 있는 주택과 부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향후 설계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